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총출동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 지도부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은 충청권의 발전이 곧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과 청주공항 활성화, 첨단 산업 기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첨단 산업 배터 갖고 별도로 다 충청권 중에 첨단 산업 배터 만들어 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역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고 또 충청권 대규모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이걸 만들면 좋겠다. 또 교육 연구 중심 기관만으로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미흡하다며 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충남과 대전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대전이나 충남은 이미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정할 때 뺐던 것 같은데 이 법안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요. 처음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충청권이 한 목소리로 건의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질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대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은 만큼 워크숍 형식의 만남을 갖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